사람은 누구에게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좋은 습관이 있고, 또 앉을 때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아주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와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영적인 DN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적 DNA인 감사의 습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의 습관을 먼저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먼저 감사의 습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을 두어서 전국을 통치하였는데요. 또 그 120명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실세 총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실세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여러 고관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그래서 모사를 꾸몄어요. 그 모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 달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제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왜 갑자기 이런 조서를 내리는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시샘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꾸며낸 음모이고 모략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선가 자신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 자신도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모함하여 자신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감사란 무엇인가? 첫째로 감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이다. 자,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감사를 하였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감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고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감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어요. 왜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자기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나 분명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로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부터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게 인생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열 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의 물음 앞에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80년이 넘는 공직 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감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선명하게 구별시켜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링카르트 목사님이 이 찬송을 언제 지었는가 하면은 독일을 비롯해서 전 유럽에 흑사병이 나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입니다. 심지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죽었어요. 어떤 날에는 목사님의 교회에서만 하루에 50명의 장례를 한꺼번에 치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링카르트 목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찬송을 지었어요. 여러분 가사를 보게 되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3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픔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한밤중에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너무 찔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멘을 못하시는군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제가 볼 때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쌓아둘 생각만 했지 그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뭐냐?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를 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내가 원했던 것,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들의 결과를 얻게 되면 반응을, 감사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도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아, 저도 감사하며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요, 자신을 시기하여 음해하고 모함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다시피 제가 참 평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며 순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의 결과가 죽음입니까? 사자굴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따지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먼저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굴 속에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그래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물에게 주니,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기적에 앞서서 주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를 인하여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결과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내 자녀 고쳐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할게요. 물론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먼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감사는 습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해온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래전부터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리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다니엘에는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영적 DNA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영적 DNA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리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저 11조 1억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억을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안 하는 분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더 좋죠. 그렇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1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10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10억이라고 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약속대로 1억 11조를 낼 수가 있을까요?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 알바해가지고 작은 금액의 11조는 드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액수가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훈련해온 사람은요 액수와는 상관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 여러분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대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 이런 걸 다 라고 했다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예.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깐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였어요.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의 시대가 지나고 고레스 왕의 시대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니엘과 함께 계셔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에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물론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역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감사하는 그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내 자신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의외로 남편이 변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물쳐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비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2기 사회 가운데 이 프로젝트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다니엘에게 있었던 영적 DNA인 감사의 습관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목회자들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훈련을 제 2기 사회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감사의 습관인 영적인 DNA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기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죠.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그러므로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곧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감사의 습관이라는 영적 DNA가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신앙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려운 상황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감사에 대한 태도와 아버지 자세가 우리의 감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감사의 영적 DNA가 오늘 우리 안에 접목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를 습관화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